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,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.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발언이 워낙 신중하고 이 노동관계법 소위 개정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끼칠 영향이 너무나 지대할 걸로 예상이 되기에 급하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. 알맹이 빠진 공정경제 3법을 내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빼앗아 더 큰 것을 얻겠다는, 노동계약을 통해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